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주말에는 이렇게 시청자 종목 분석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은 덕산하이 메탈, 미스터 블루, 대한제당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메타최님, 그 다음에 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이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매달 한 종목씩 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매일 장마 감시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이제 증시 매크로 현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삼겹살 한 줄 가격인 18,000원으로 여러분들 지방 아닌 지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덕산 하이메탈 부탁드립니다. 매수 사유는 HBM과 관련된 바이오낸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는 게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삼성 및 하이닉스, TSMC까지 수주받은 기업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결국 필수제다. 필수제죠. 필수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재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석유나 에너지 모든 것들 필수제죠. 필수제인데도 가격의 등락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유 기업은 뭐 걔들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매출은 나지만 감산할 때 걔들도 이익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흑자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덕산하이메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올랐죠. 3배 정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은 빠져버리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에 뭐 보시면은 이익률이 낮아지는 모습 보일 수 있죠. 부채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그리고 BPS도 지금 보면 현재 주가랑 거의 차이가 없다. 시가총액 2844억 원인 이런 회사고 지분 보시면 50% 이상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파워브에게요. 보시면은 반도체 패키징용 접합소재인 솔더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더링을 하는 기술이 발전됨에 더불어가지고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가진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솔더볼이란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D램에 있었을 때 요 납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왜 회로기판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요런 납땜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또 정밀하게 되어 있다. 집적 소재 자체가 그 미세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납땜도 상당히 미세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기술이 독보적이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올라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반도체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흑자가 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약간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산 실적 및 가동률 보시면은 그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죠? 여기 보시면 실제 가동 시간이 63%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80%가 아니고 100%가 아니고 그 다음에 63.20% 상당히 낮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거의 한 100%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 및 수주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요 곱하기 2만 해도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아 고점에서 이제 하락세로 내려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 요청하신 분은 분할 매수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에 뭐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올해 HBM 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패키징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CPU라는 걸 옛날에 샀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옛날에 펜티엄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 자체를 갖다가 옆으로는 퍼질 수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높이를 낮추고 요걸 좀 이렇게 단수로 올리는 거죠. 요걸 갖다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이런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능력이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전체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AI 서버 증가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분명하게 이제 올라갈 건데 지금은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의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엔비디아와 AMD의 HBM3 채택 증거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3%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올해 말에 내년 초 대량 생산을 시작할 생각이다.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어쨌든 시장이 커지면 엄청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작 1%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매출액 자체가 높아지지가 않고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투입 대비 나오는 게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미스터 블루 부탁드립니다. 전환사채 가격 보고 샀는데 제대로 물렸네요. 전환사채 발행하는 기업 웬만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 1531원이었고 이거는 최근에 뭐 그 이슈가 많았었죠. 한 1년 됐나? 무상증자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회사 자체가 뭐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쪽인데 점유율 자체가 다른 쪽에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작가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는 작가들과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나 그다음에 카카오 뭐 웹툰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웹소설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유벌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아마 무상증자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퍼 자체도 보면은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배당까지 주고 있죠. 뭐 배당을 줘도 되긴 한데 거의 미미한 상황이다. 보유 지분 여기도 60% 이상대로 경영권 방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환가액 조정 이렇게 보시면은 조정된 전환가액이 2,726원인데 이렇게 2,248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는 어쨌든 간에 올려서 전환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를 띄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환 자체라는 거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전환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냥 플러스 알파인 이자를 받고 원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 회사가 딱 요거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신규 인수권 행사 가액도 이렇게 똑같이 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전환가액을 갖다 계속 빠뜨린 다음에 여기에서 전환을 하고 주가를 띄웠으니까 매수를 해서 이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주체들이 그냥 이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전환가액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사는데 우리 쪽으로 이제 좀 와서 물량바지를 해줘라. 그리고 야, 그럼 올리지 않아? 아니야, 우리는 월급만 받고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패턴이 좀 바뀐 거예요. 미스터 블루 여기 보시면은 뭐 무상증자 하는 게 여기 22년 12월 16일이었고 요때 보시면은 무상증자 하면서부터 원래 가격인 천 얼마 대가 지금 이까지 5천 얼마까지 한 4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딱 노린 거예요. 무상증자 요때 시기였죠. 뭐 공공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딱 올리고 원래 가격으로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무상증자는 정상적인 패턴 방법이 아니다. 허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통 수량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유통수량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없어서 그런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하는 건 호재다. 어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항상 에이스 침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에이스 침대. 여기처럼 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당 자기 판단 브라질 작황 좋지 않다. 그에 따른 국제설탕 가격 상승 시황으로 경기 방어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대한제당 보시면은 3,040원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인 회사. 매출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뭐 식품주가 항상 그렇듯이 영업이익률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리다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상황이긴 한데 뭐 부채 비율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BPS 현재 가치 보시면은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이 있죠. 그래서 아 정상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주가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PBR 이런 거는 그냥 지표일 뿐인 거지 그 주가에 확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성장률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평이하잖아요. 그죠? 평이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탄력을 크게 못 받는 게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제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에이스 침대 이외에도 좋았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원래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발판이 되었던 거고, 지금도 무상증자 이후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거래량이랑 이렇게 수량을 늘리면서 무상증자 혜택을 봤다. 이런 건 주주 환원이 될수 있죠. 왜냐면 저평가했던 회사의 무상증자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원래의 가치로 올수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샀던 사람이 이까지 차익은 봤으니까 이런 건 좋은 경우예요. 근데 아까 미스터 블루 같은 거는 전혀 좋지가 않다. 보유 지분 역시 이것도 경영권 방어가 되는 그런 정도고 매출 실적 요약표 보시면 식품이 대부분이고 그죠? 사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국외 뭐 축산 유통 이런 것도 있는데 크게 뭐 염두를 둘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식품 부분이 좀 강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제품 매출에서 설탕 외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50%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서 이것도 똑같죠. 뭐 원당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문제는 뭐냐면 가격 변동 추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10% 이상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브라질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브라질이 사탕수수가 나빠졌다. 그러면 이 브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 그, 나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런 원당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원당의 상승폭이 한10% 정도라고 예시를 합시다. 그만큼의 소비자 가격을 반영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정부에서 밀가루 가격 좀 높은 거 아니냐?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낮춘 상태에서 또 밀가루 가격 올랐는데 뭐 이것저것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란 거 아시면 되고, 뭐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식품을 굳이 경기 방어주라고 가진 않아요. 물론 뭐 먹는데 안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더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도 최대한 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회사에게는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다. 생산 지점 및 가동률 이런 거 보시면은 뭐 평균 가동률 보이시죠? 엄청나게 높다는 거. 80%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 자, 국제 설탕 가격과 원당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관련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당 할당 관세 적용 연장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세 자체를 낮춰준다는 건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관세를 낮추고도 10%인 상승률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은 이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죠. 줄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항상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을 때 매수 매도 스윙방에서는 매도로 헤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덕산 하이메탈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이것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슈팅이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1년 사이에 이렇게 한 거의 두 배치 이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가벼운 주식인 거겠죠.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세는 알 수가 있으나 그러나 그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이 크다. SK나 뭐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테마성이 약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이런 쪽으로 뒤로 돌려보면은 요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박스권 뚫고 다음 단계로 올라앉는 것처럼 HBM 자체가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시간에 공들여서 봤을 때 여기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차이가 크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방이다. 하방. 이거 상승 아니에요, 지금. 기업 경기 투자 뭐 이런 것들 다 실물 투자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작년에 10월 달에 1,217원이었던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5,080원에 5배 정도의 차익을 냈다. 그다음에 원래 가치로 돌아오고 있다. 뒤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테마를 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이 테마주라는 거는 실적이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주가를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대기업의 인수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전환사채라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리는 거고,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이 아닌 전환사채를 받는다? 이거는 주주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한배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는 건데, 대한제당은 실제적으로 제가 어느 쯤에서 추천을 했냐면, 요 부근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가디언즈 인베스트가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포트폴리오였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나쁜 게 절대 아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곡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요렇게 평이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품절주였던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통해 액면분할과 어마어마하게 주식 수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들에게 여기 있었던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터진 거고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뭐 적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터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벤트성이긴 하나 원래의 가치는 저평가인 건 맞지만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인이 있어야 돼요. 모든 주식은 사려는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뭐, 어려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어쨌든 테마 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거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 같아서 샀다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분석하시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견해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 견해가 혹시라도 조금 더 끌리신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가디언즈 인베스트에 연락을 한번 주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실 분들 도움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구글 멤버십 18,000원짜리라도 하나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시장과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종목들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